김영록 도지사는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조속히 확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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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무안군 의회는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문제에 대하여 기존 목포대와 순천대 간 통합의대 설립 방안에서 공모를 통한 단일의대 설립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남도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전남 서북권 지역민의 의료기본권 실현과 동서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3월 20일 정부가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 전남의대 신설을 공식화하면서 우리 도민들은 지난 30여 년 후 수건이 결실을 맺는 가슴 뭉클한 순간을 맞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통합의대 신설을 반대하는 순천시의 입장 발표에 이어 전남의대 설립을 공모로 추진하겠다는 이번 전남도의 발표는 도민 화합과 상생 발전을 바라는 전남 서북권 지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다. 통합의대 설립 방안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던 입장이 불과 10여일 만에 바뀐 것으로 공모 방식으로 전하는 전남도가 당장의 정치적 부담만을 모면하기 위한 궁여지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 과정에서 과연 통합의대 설립 방안에 대한 대정부 설득 과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전남도민과의 최소한의 소통이나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전남도에 대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공감대 없는 의대 설립 방침 변경은 의대 유치를 두고 동서로 양분된 지역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 의대 정원 증원은 기본 원칙인 공공성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전남 도정에 대한 불신만을 초래할 것이다. 의대 정원 증원과 전남권 의대 설립의 기본 원칙은 무너진 의료 지역의 지방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전남 서북권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고 전국 유인 도서의 44%인 210개의 섬이 위치할 만큼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지역적 특수성까지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응급의료 시스템 부재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속에서도 우리 서북권 지역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을 불평과 고통을 감내하며 의대 신설만을 학수고대해 왔다. 이러한 지역민의 열망에 힘입어 목포대는 1990년 첫 의대 정원 배정을 요구한 이래 지난 34년간 일관되게 의대 설립을 건의해 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한 목포대 의대 신설 타당성 용역을 통해 그 타당성을 확인한 바 있고 목포 오감지구에는 목포대학교 의대와 부속병원 설립을 위한 최적의 부지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이렇듯 목포대학교 의대 설립은 정부 응급의료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완결적 필수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맞다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의 검증된 정책적 타당성, 지역민의 의지 등 이미 제반 여건이 성숙되었다. 더욱이 전남권 의대 설립의 근본 취지가 의료 공공성 확보와 낙후 지역 의료 공백 해소라면 목포대학교 의대 신설이 그것의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동북권은 이미 경제 산업 등 생활 기반 전반에서 서부에 비해 현격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동북권에서 희망하는 응급의료 대응은 외상센터와 전남대 분원 설치 등 정책적 대안이 있는 반면 서북권은 의대 신설 외에 정책적 대안이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전남도가 밝힌 공모평가 요소들은 동북권과 서북권의 서로 다른 의료 수요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부권 지역민의 절박함을 더더욱 지표로 담아낼리 마음마다 할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번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에서 거듭 동서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조정 기능의 한계를 드러내며 양 지역 간 감정의 골만 깊게 만든 바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번 의대 설립 문제 또한 극단의 지역 갈등만 야기한 채 서부권 지역민의 생명권만 벼랑으로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 이에 무안군 의회는 전남도의 원칙 없는 이번 공모 방침 결정이 전남의 동서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100년 대계를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30여년 만에 맞은 호기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공모 방침을 처리하고 전남 서부권 지역민의 오랜 염원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방안을 조속히 확정지을 것을 전남도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 무안군 의회는 동서균형 발전이라는 허울로 계속해서 무안 군민을 비롯한 서부권 지역민을 기만하는 전남도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이 실현될 때까지 지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